이거는 정말 취약점을 찌르는 상술이라고 생각해요.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 성형 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요즘 일일 일팩이라는 단어가 꾸준히 유행인데요.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수분팩, 마스크팩을 자주 하는 건 좋습니다. 특히 건성이신 분들은 자주 팩을 해서 수분을 흡수시키는 거는 정말 좋아요. 최고예요. 자, 김구라 흉내 낸 건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화장이나 선블럭 같은 걸 매일 하고 매일 지우면서 알게 모르게 입은 그런 마이크로한 상처, 또 햇빛에 의한 데미지 등을 회복하고 노화를 방지하는데 충분한 수분은 이제 필수적인 거죠. 특히 얼굴이 이제 건성이신 분들은 노화도 더 빨리 오기 때문에 팩을 좀 자주 해주면 좋아요. 자, 그럼 어떤 마스크팩이 좋으냐? 이거는 저희 병원 이혜령 원장님이 굉장히 얼굴이 건성이시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잘 하시거든요. 팩이나 수분크림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래서 언제 한번 모셔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자, 그런데 대부분의 수분팩, 마스크팩은 효과가 있어요. 마스크팩의 제일 큰 역할이 피부에 수분을 전달해주는 건데요. 대부분 역할을 잘 합니다. 우리가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오래 있다가 손발을 보면 어떻죠? 쭈글쭈글하죠? 쭈글쭈글쭈글. 자, 수분이 피부 속에 잘 들어간 거예요. 자, 이처럼 수분이 피부에 전달되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잘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스크팩의 수분 전달 능력은 대부분 좋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전에 새롭게 런칭하는 제이땡땡이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런칭을 할 때 마스크팩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웠었는데요. 오직 마스크팩 하나만! 난 한놈만 패! 난 한놈만 패! 광고를 해가지고 브랜드를 이제 궤도에 올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 전략이 굉장히 참신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마스크팩이라는 건 대부분 효과가 좋고 또 사용하면 바로 그 즉시로 효과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아, 좋다. 그래서 화장품 브랜드 초기에 브랜드를 마케팅하는데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마스크팩들은 수분 전달 능력은 대부분 좋은데요. 그 들어간 수분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느냐에서 차이가 나게 돼요. 근데 마스크팩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자, 수분크림만은 못해요. 피부에 수분을 잘 전달시키는 역할을 마스크팩에 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피부에 잘 스며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유분막을 쫙 쳐주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수분크림이 중요한데요. 수분크림에는 수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유분도 같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물이 증발하는 거를 막아주게 돼요. 여러분, 혹시 만두나 송편 빚어보셨죠? 자, 이런 촉촉한 반죽을 가지고 송편을 만드는데 2, 3분만 지나도 어때요? 이런 반죽의 표면이 마르는 게 느껴져요.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서 여기에 물을 묻힌 천을 덮어놓고 이런 송편을 만들잖아요. 근데 피부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수분을 잘 침투시켜도 가만히 두면 이제 몇 분 안에 송편 반죽이나 만두 반죽처럼 바짝 바짝 이렇게 마르기 시작해요. 짝 바짝 바짝 바짝. 그래서 이제 마스크팩을 한 후에는 수분크림 같은 것들을 이제 바로 발라주셔야 되죠. 평소에 몸이나 얼굴이 건조하신 분들은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감고 샤워하고 나서도 급해요. 이제 뭐 머리 좀 말려야겠다, 뭐 팬티 뭐 입지, 뭐 이런 거 고민하는 시간을 아껴가지고 빨리 즉시 몸과 얼굴에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주셔야 좋아요. 아토피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물이 날아가지 않아요. 날아간다. 좋아요, 구독.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제일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제 목에서 어그로 끌었어요. 팩하면서 잠들지 말아주세요. 제발.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마스크팩에는 유분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금방 말라요. 자, 마스크팩 하면서 잠이 들면은 힘들게 넣어두었던 수분이 금방 날아가 버려요. 아까 송편 반죽, 만두 반죽처럼요. 그래서 마스크팩을 한 후에는 얼굴에 크림을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은 떼기 귀찮아서 잠드시는 분도 있을 테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팩을 하면 얼굴에 좋지 않을까 해서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잠드는 분도 계실 텐데 안 돼요. Nope. 안 돼요. 자, 결론입니다. 두둥탁. 자, 1일 1팩 좋아요. 그런데 잠들면 안 돼요. 절대. 자, 마스크팩을 짧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수분크림으로 마무리해주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아름답도 검색하면 고민상담 채널을 제가 열어놨어요. 제가 직접 대답하는 거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카톡 주세요. 이상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 안녕.